개성편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을 경계하는 글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자기 속마음을 경계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장이 욕행에 사오 부자할세. 자장이 욕행할 때 행자는 이게 길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공자님 곁을 떠날 때 그런데 자장이 공자님 곁을 떠나고자 하여 사오 부자할세. 공자님께 하직인사라는 거죠. 인사를 드리려고 할 적에 할세라는 톤은 뭐뭐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원사 일언 위 수신짐이 하노이다. 원컨대 이 사는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원컨대 한마디 말이 한마디 말로 수신을 하는 제 몸을 수양하는 아름다운 걸로 삼고자 하노니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제왈 백행지분이 인지위상이니라. 공자님 답변에 백행지분이 모든 행실의 근본이 인지위상이라 참는 것이 윗대가리가 된다. 참는 것이 최고 좋은 가치가 된다. 자장이 말 하위 인진이 있고 자장이 말하기를 자장이 묻는 거지요. 어찌 참는다고 하십니까? 참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이 됩니까? 제왈 천자 인지면 국무회 하고 공자님 답변에 천자가 참는다면 국무회 나라가 해로움이 없게 되고 천자가 화가 되면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잡아들여서 뭐 처단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지요. 누구를 잡아들입니까? 제후들을 잡아들이겠지요. 그죠? 예. 제후 인지면 성 기대하고 제후가 참아낸다면 성 기대. 제후는 뭐죠? 옛날에 천자가 각 지역의 수령을 삼기 위해서 봉해준 거지요. 그 사람이 참고 참는다면 거기 그 자기 영역이 더 커지고 넓어진다는 뜻이겠지요. 관리 인지면 진기위하고 관리가 참아낸다면 관리가 참을 수 있다면 진기위하고 그 지위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 인지면 가부귀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참고 참는다면 집안이 부자가 되고 귀한 사람들이 된다 이거죠. 형제 간에 헐뜯고 하는 것보다 더 추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 인지면 좋은 기세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참아 나간다면 좋은 기세, 그 세상을 마칠 때까지 간다. 즉, 오래오래 부부가 해로할 것이다. 그 말이죠. 붕우 인지면 명 불패하고 친구지간이 서로가 참아낸다면 그 명분을 폐지할 수 없게 된다. 친구라는 관계가 끝까지 이어진다. 그런 말이겠죠. 자신 인지면 무화해니라. 자기 스스로 참아 나간다면 화해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자장이 말 불인즉 하여한이 있고 불인즉 여한이 있고 또 질문이 생기는 거 이렇게 자장이 묻기를 아 선생님 참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죠? 제발 천자 불인이면 국공허하고 천자가 참지 못한다면 나라가 공허 텅텅 비게 되고 이게 뭐지요? 천자 앞에서 한마디 말을 잘못했다 해서 그걸 바로 처단하게 되면 직언을 하는 신하가 하나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게 옳은 말을 하는 신하가 없다는 것은 조정이 비는 거지요. 헛소비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허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후 불인이면 상기고하고 여기 상자는 죽일 상자네요. 제후들이 참지 못하면 그 몸뚱아리를 죽이게 되고 그렇지요? 참지 못하고 다른 나라 걸터둥 가다 보면 천자가 불러다가 처단을 할거 아닙니까? 관리 불인이면 형법주하고 관리들이 이거 참지 못하여 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걸터듬고 그러다 보면 형법에 의해서 죽게 되고 형제 불인이면 각 분거하고 형제지간이 서로 참지 못하면 각각 분거 나뉘어서 살고 부처 불인이면 영자고하고 이거 참 요즘 딱 맞는 말이죠. 부부간에 서로 참지 못하면 영자는 하여금 영자입니다. 여기서는 자식들로 하여금 고아가 되게 하고 그렇지요. 붕우 불인이면 정의소하고 친구지간에 참지 못한다면 정의가 멀어지고 이 소자는
이게 성글소자라 해서요. 그물을 짤때 이렇게 촘촘하게 짰는 것을 촉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글성글하는 걸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지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소원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우정이지요. 우정이 멀어지고, 자신불이니면 환불제니라, 자신이 참지 못하면 근심거리가 떠나질 않는다 이거죠. 제자는 제거할 제자니까 근심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거까지 듣고서 우리도 좋은데 그 당시 자장은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자장의 말. 이 자장이 뒤에 말하는 건 자장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되겠지요. 선제, 선제라. 아이고, 훌륭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죠? 난인, 난인이여. 참기가 어려우며, 참기가 어려우며. 참는 게 그렇게 좋기는 한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말이죠. 빈 불이니요.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 없고, 불인 비인이로다. 참지 못하다면 또 사람도 아니겠습니다. 자장이의 욕행에 사업 부자할세 원사 이런 위수신지미 한우이다. 제발 백행지보니 인지위상이니라. 자장이 말 하위 인지니 있고 제왈 천자 인지면 곧 무해하고 제후 인지면 성기대하고 관리 인지면 진기비하고 형제 인지면 가부귀하고 부처 인지면 종기세하고 부모 인지면 명불패하고 자신이 인지면 무화해니라. 자장이 말 불인즉 여헌이 있고 제발 천자 불인이면 국공허하고 제후 불인이면 상기구하고 관리의 불인이면 형법주하고 형제 불인이면 각분거하고 부처 불인이면 영차구하고 부모 불인이면 정의소하고 자신 불인이면 환불제니라. 자장이 말 선제 선제라 난인 난인이여 빈 불인이요 불인 빈이로다.